네, 의료 AI 관련 기업들이 바이오 시장에서 큰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비급여 시장에 진출을 해서 벌써부터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재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말씀해 주시죠. 네네. 어제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디지털 위원회를 열고 혁신의료기술 급여와 비급여 산정 방법 등 안건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의된 안건이 일부 기업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안건이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혁신의료기술 뭔지 궁금해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건강보험에 등재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로요. 이 기술로 지정이 되면 3년에서 5년 동안 비급여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해서 이제 물건을, 그러니까 제품을 팔고 매출을 낼 수 있는 이런 식입니다. 이 다음에 3년에서 5년 기간이 지나면 신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서 급여 시장에 들어갈지 말지를 다시 평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제 열린 디지털위원회에서는요, 이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된 기업이 비급여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산정 방식을 논의한 건데요. 근데 이 비급여 상한선을 정해버리면 기업들이 최대로 벌 수 있는 수익을 제한해버리는 그런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기업들한테는 이 비급여 상한 설정이 원가도 못 건지는 이런 생존에 좀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도 있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건 아닌데요.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에서 이 방안이 최종 결정될 이제 전망이라서 좀 업체들이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불리한 안건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논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심평원은 네. 그 비급여 상한선을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료 10%를 급여 가격으로 설정하고 이 급여 가격의 10배를 비급여 상한선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독료가 2,000원이라고 하면은 비급여 상한선 가격도 2,000원을 넘지 못하게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 기존의 판독료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의 수익이 여기 이제 상한선이 딱 정해지는 그런 셈입니다. 지난 25일 기준으로요. 혁신의료기술에 선정된 기업들을 봤더니 모두 8곳이더라고요. 여기에는 JLK, 딥노이드, 코어라인 소프트와 같은 상장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AI 의료기기 업체 중에서 혁신의료기술로 가장 먼저 지정을 받은 기업은 JLK라는 곳입니다. 뇌경색 진단 솔루션을 개발한 곳인데요. 두 번째로 혁신의료기술에 지정된 곳이 메디컬 A라는 비상장사고 이 기업은 신부전 조기 발견 AI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네, 그럼 8개 기업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8개 기업 모두 다 좀 불리한 영향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판독료에 따라 갈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검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제 판독료를 좀 보면 통상 전문의의 판독료는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2,000원에서 3,000원 수준이고요. CT 같은 경우는 7만 원에서 8만 원 선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나 심전도 같은 이제 필수 의료 영역의 판독료는 아무래도 판독 시간이 좀 짧게 걸리기 때문에 좀 많이 저렴한 반면이고요. 반면이고 CT나 MRI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판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인건비 이런 것들을 계산을 했을 때 좀 판독료가 높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JLK가 이제 가장 먼저 AI 의료 기술 중에서 이제 혁신 의료 기술로 이제 지정이 됐다 이렇게 언급을 잠깐 했는데 이 JLK 같은 경우는 뇌경색 진단이거든요. 그러니까 CT나 MRI를 통해서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독료가 매우 높죠. 그러면은 JLK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상한선 비급여 상한선 설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뭐 CT 같은 경우는 7만 원에서 8만 원이 상한선인데 지금 시장에서 JLK가 받는 금액은 비급여로 3-4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급여 상한선이 설정이 돼도 JLK는 사실상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엑스레이와 같은 필수 의료 영역과 관련된 AI 프로그램을 개발한 기업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기업들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기업 있습니까? 네, 아까 잠깐 언급드린 네. 메디컬 AI 같은 경우는 신부전 조기 발견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 신부전 조기 발견은 심전도, 그러니까 병원에서 약간 건강 검진 받을 때 저희 약간 이제 뽁뽁이 같이 생긴 거 이렇게 가슴 붙이잖아요. 이제 그것만 심전도만 측정을 했음에도 신부전이 얼마나 이제 생길 수 있는지 가능성 몇 퍼센트인지 이거를 AI가 이제 분석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플수 AI 메디컬 AI 같은 AI 같은 경우는 이제 심전도에 이제 급여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낮은 판독료가 적용이 되는데요. 메디컬 AI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 원가를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받아야 하는 비급여 가격대가 3만 원 선이었거든요. 그런데 급여 상한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이 비급여로 받을 금액은 최대 3천 원에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예상했던 수익의 10분의 1 토막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메디컬 AI는 그래서 판독료가 아니라 실제 의료 현장에서 신부전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을 기준으로 비급여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이 신부전을 미리 이제 측정을 하려면 피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심장 초음파 이걸 사용을 하고 있지 심전도 검사를 통해서 의사가 이 신부전의 가능성을 예측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디컬 AI는 피검사나 초음파를 통해서만 이 신부전을 알 수 있는 걸 우리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전도 판독료를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존의 의료 현장에서 피검사, 심장 초음파 가격과 대비해서 우리의 비급여 상한선 결정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의료기기 필수 의료기기 AI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니까요. 좀 기술 개발 포기할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메디컬 AI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바이오 벤처들도 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혁신 의료 기술 트랙 지정 신청하는 걸 취소를 하고 다른 이제 평가 유예 제도 같은 걸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든다 이렇게 말하신 분도 계셨고 또 이제 비급여가 적용이 되는 건 뭐 크게 말릴 수 없지만 원가에도 못 미치는 비급여를 적용을 해버리면 사실상 이제 업체들은 제대로 된 사업이 어려워진다. 사실상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필수 의료 영역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포기해 버린다면 또 우리나라의 의료 선진화에도 좀 속도가 더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됩니다. 조속히 합의안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